롯데그룹의 핵심 식품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매출 3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내 2위 종합식품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롯데그룹의 모태격인 롯데제과 등 식품 사업군 1등 DNA 부활을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합병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967년에 설립된 이후 국내 제과 분야 1위 자리를 지켜온 롯데제과는 2020년에 오리온에게 1위를 내준 뒤 고전하고 있었고 롯데푸드도 최근 수년째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룹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간편식 등 롯데푸드의 경쟁력과 롯데제과의 해외 영업망을 활용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빅테크 쌍두마차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건비 상승이 IT업계 전체 생태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인력 확충에 나서면 중견 IT 회사나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차례로 인력에 구멍이 생기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해 직원 539명을 충원했고 카카오는 556명을 더 선발하면서 전체 인원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 임금도 올랐습니다. 네이버의 평균 임금은 2020년 1억 247만 원에서 지난해 1억 2915만 원으로 카카오는 1억 8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임직원 인센티브 확대 정책으로 스톡 옵션 비용은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연쇄 효과로 중견 IT 회사와 스타트업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도 연봉 인상과 주식 보상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진 둔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네이버는 모든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 중이지만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서 마진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올해 8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9.4%에서 18.9%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피해를 입는 등 철강 업체들의 악재가 줄지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철강 기업들은 잇따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하이스틸과 부국철강, 금강철강이 상한가에 진입했고 문배철강 21.29%, 경남스틸 17.98%, 포스코 강판 17.28% 등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유럽 최대 철강 기업인 아조브 스탈이 러시아군 공격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러시아 세베르스탈의 디폴트 위기,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탕산시의 임시 봉쇄 등으로 국내 철강 기업의 반사 수혜가 기대되며 주가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이어 일부 철강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 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키지판 호황에 따라서 기판 업체들이 앞다퉈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판 업체의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런 관점에서 덕산 하이메탈과 인텍플러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자회사인 덕산 네오룩스가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에 급락하면서 지분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30%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이후 26.5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인텍플러스는 삼성전기와 일본 이비덴 등 기판 업체에게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기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2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자가격리 면제로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이 리오프닝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화물 매출이 실적을 이끌었다면 올해부터는 여객 부문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 플랫폼과 여행사 해외 여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정부의 격리 면제 발표가 있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 항공권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월 동기간 대비 항공권 예약이 무려 234%나 증가했습니다. 주권과는 2분기부터 국제선 수요 회복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한 점은 부담이지만 항공화물 운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흥국증권은 지난 하반기 리오프닝 이슈가 있었을 때 여객 수요 회복은 미국 등 장거리 노선부터 나타났다며 3월 11일에서 13일에 예약된 해외 항공 노선 점유율로 볼 때 유럽과 사이판 등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항공사 중 리오프닝의 수혜를 대한항공이 가장 먼저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기업 SK스퀘어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섭니다. 메타버스와 이커머스, 컨텐츠 등 전방에 걸쳐 SK정보통신 기술 서비스를 두루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생태계의 우위를 선점한다는 구상입니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지난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암호화폐 발행 작업에 착수했고 연내 자체 암호화폐를 내놓는 게 목표입니다. SK스퀘어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며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등을 산하에 둔 SK그룹의 중간 지주사격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재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거래일상으로 거의 7거래일 이상 지금 계속 그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간밤에는 한 1000불을 돌파했다가 다시 테슬라에 안착하나 했으나 여전히 이제 999불에 이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속 지금 최근 그래서 관련된 그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좀 양호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조금 낮아진 상태고 여전히 이제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 침투에서는 이제 뭐 거의 한 5% 정도도 못 왔다라고 봤을 때 향후 이제 한 30%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성장 속도는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고 어떤 산업 섹터보다도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지만 뭐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계속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년엔 더 커질 수 있고 내후년엔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 3년 단위의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미 한 2, 3년치를 좀 먼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기업들은 소재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뭐 첨보, 대주전자재료, 뭐 동화기업, SKC, 나노신소재 등 이제 그 외에도 뭐 한 다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좀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재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정도는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보고 좀 접근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는 종목은 이제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원래 이제 그 CNT 도전제 이제 음극재 실리콘이라고 해 실리콘 음극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로 지금 뭐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작년 연말 12월 이후로 지금 주가는 계속 좀 하향 추세여서 좀 조정을 좀 잘 받았습니다. 일단 근데 최근에 이제 이 CNT 도전제는 여전히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작년 매출은 작년 대비 한 두 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출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점점 이제 확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노신소재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좀 미뤄져 있었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뭐 QD OLED향 그 부품 공급도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성장 동력을 두 개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D OLED향 저반사 코팅막 소재인 뭐 중공 실리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독점 공급이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패널을 100만 대 정도 출하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나노신 소재에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를 공격적으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나노신 소재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 디스플레이 쪽과 그다음에 첨가제 쪽 관련해서 좀 양쪽에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기술적으로도 한 121선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56,000원,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나노 신소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이었습니다.